안녕하세요. 주부가짜입니다. 밥하기 전에 물 주려고 여기 베란다에 나왔다가 꽃들 보고 또 너무 예뻐서 좀 감상하고 그러고서 또 카메라를 켰는데요. 저희 집 베란다 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쪽에 지금 안방 베란다에서 거실 베란다 쪽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여기서 찍으니까 훨씬 더 예뻐 보이네요. 여기 안방 베란다 쪽에 제라늄을 몇 개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햇빛이 제일 잘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소개해 볼게요. 잠시만요. 얘가 도브 포인트예요. 얘를 한 3년, 4년째 키우고 있는데 작년 영하 한파 왔었잖아요. 18도 막 17도, 18도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이제 키운 지도 오래됐고 크기도 이제 대품이기도 해서 그냥 거실로 안 들이고 얘를 베란다에다 놔뒀었거든요. 근데 얘가 냉해를 그때 입었어가지고 잎이 다 얼고 그랬어요. 근데 뿌리까지는 냉해를 안 입었는지 그냥 따뜻한 베란다에다가 그냥 쭉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시 또 엄청 크게 가지치기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크고 꽃도 이렇게 또 펴주거든요. 도브 포인트는 진짜 꼭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너무 예뻐요. 얘가 냉해를 입었었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고요. 또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냉해 입었던 식물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제가 화원에서 데려온 국민 제라늄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꽃대 이렇게 달았죠. 얘가 하얀 꽃이 펴요. 홋겹으로 피는 꽃인데 하얀색 제라늄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때 화원에서 데려왔던 기억이 나는데 얘도 작년에 한파에 그냥 베란다에 놔뒀더니 한파에 얘가 얼어가지고 냉해를 입었었는데 가지치기를 싹둑 해놨고 이렇게 그냥 안방 베란다 쪽에다가 놔뒀었는데 꽃대도 이렇게 물었어요. 예. 홋겹으로 피는 하얀색 꽃인데 꽃 피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얘도 냉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집에서 잘 크고 있고요. 또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짠! 이 친구도 냉해를 작년에 한파 왔을 때 입었던 친구인데 골든 애니버셔리 제라늄이에요. 잎이 골드 잎이고 꽃도 정말 예쁘죠? 얘도 냉해를 입었었는데 베란다에다가 따뜻한 곳에 그대로 놔뒀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수영도 예쁘게 자리 잡았고 이렇게 풍성하게 지금 크고 있어요. 꽃은 제가 가지치기하고 막 순따기를 해서 그런지 꽃은 아직 피지 않았어요. 골든 애니버셔리 얘도 죽다 살아남은 제라늄입니다. 짜잔! 이 친구는 제가 지금 4년째 우리 집에서 외목대 나무로 키우고 있는 미시지 폴락이에요. 쇼츠에도 올렸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름에 너무 힘들어해서 가지치기 싹둑 했더니 이렇게 또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크고 있어요. 가지치기 완전 했거든요. 얘가 나름 펜시여가지고 여름에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싹둑 자르고 했는데 펜시들 중에 귀한 그 펜시들은 다 보내고 얘는 이렇게 지금 몇 년째 저와 함께 하고 있답니다. 운이 너무 예쁘죠? 그 비싼 펜시 제라늄들도 예쁘고 꽃도 예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잘 자라주고 예쁜 모습 보여주는 제라늄이 최고인 것 같아요. 얘가 꽃은 별로 안 예쁘거든요. 빨간색으로 피고 홋겹으로 피는데 이렇게 잎만 봐도 예쁜 제라늄이에요.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얘 엄청 저렴해요. 한번 봄에 화원에 가면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키워보세요. 추천합니다. 미시즈 폴락. 제라늄들 보이시죠? 얘네들은 삽목이가 아니라 제가 이번에 또 데려온 제라늄들인데요. 잎만 보고서는 무슨 꽃인지는 모르시죠? 작년부터 제 위시였던 제라늄들이어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이번에 데려오게 됐는데요. 잠깐 하나씩 꽃은 없지만 주부가짜는 또 뭘 데려왔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얘는 스노우 터치 블라썸이에요.
블라썸이라는 이름이 붙은 제라늄들 제가 좋아하거든요. 키워보니까 정말 순하고 꽃도 진짜 완벌로 펴주고 사계절 거의 순둥순둥하게 피는 제라늄들이어가지고 블라썸 이름을 붙은 제라늄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스노우 터치 블라썸도 정말 꽃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데려왔고요. 이 친구는 UV 다나야. 다나야라고도 하고 다나에라고도 하거든요. 얘는 러시아 제라늄이에요. 러시아 제라늄들 중에 분홍색으로 피는 제라늄인데 분홍색으로 핀 제라늄들 중에서 꽃사진으로도 봐도 얘가 제일 눈에 띄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또 UV 다나야를 데려왔고요. 러시아 제라늄이에요. 그리고 얘는 순이에요, 순이. 이름도 되게 정겹죠? 얘는 한국 제라늄이에요. 작년부터 데려오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계속 이제 위시에만 놔뒀다가 이번에 데려왔고요. 얘도 되게 예뻐요, 순이. 얘는 봄병. 얘도 좀 유명하죠? 한국 제라늄인데 얘도 작년부터 데려오고 싶었는데 작년 가격이 후덜덜 했었거든요. 거의 한 30만 원대 이랬었어요. 한국 제라늄인데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좀 저렴하게 나와서 얘를 데려왔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제라늄 브리팍스 로즈. 얘도 작년에 미씨였는데 올해 데려왔고요. 얘는 수영을 잘 잡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로 좀 크게 자라는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영 잘 잡아가면서 키우면 정말 예쁜 꽃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하도 이쁜 신상들이 많고 가격대도 후덜덜한 제라늄들이 많잖아요. 제라를 키우면서 진짜 제라 욕심은 한도 끝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쁜 꽃들, 신상들 보면은 순간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막 데려오고 싶고 막 그렇긴 하는데 저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구독자님들한테 이런 예쁜 꽃들 소개해주고 싶고 이제 키우고 꽃도 보여드리고 막 그런 게좀 있어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제라늄들 이렇게 검색도 하고 자 구매해서 보여드려야지 뭐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오로지 취미로만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이쁜 거 순하고 순둥순둥한 제라늄 몇 개만 이렇게 작품식으로 예쁘게 키우면서 힐링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베란다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또 마무리할게요. 여기에서부터 쭉 태양별 식물 등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분 좋아요. 얘는 이 친구는 졸 아리아인데 꽃밥 보세요. 장난 아니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폈고 졸 아리아 사랑 별빛 며칠 전에 눈이 왔었잖아요. 그래갖고 눈 오는 날 얘를 사랑 별빛을 밖에 데리고 가서 눈막 내릴 때막 하얀 배경으로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얘를 데리고 나가려고 현관 앞에까지 들고 갔거든요. 그러고서는 밖에 이렇게 보니까는 그렇게 막 눈이 막 쏟아지더니 내리더니 딱 그쳐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못 찍었어요. 다음에 눈 오고 그러면 한번 데리고 가서 눈 배경으로 찍어보고 싶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인스타 영상에서 봤는데 저도 한번 따라해보려고 했더니 못했어요. 그나저나 올해는 눈이 진짜 많이 내리는 거 자주 내리는 거 같죠? 여기 레드 판도라, 여기 핑크 판도라 이렇게 또 피었어요. 진짜 얘는 지엘그라시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엘그라시아 얘는 제가 영상으로 다른 사진들 보면은 약간 테두리 부분이 분홍빛으로 물들던데 우리 집은 거의 그냥
분홍으로 물들지도 않고 이렇게 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얀색과 그린. 질브러쉬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한번 들어서 잠깐 보여드릴까요? 너무 예쁘죠? 여기 가운데는 꽃이 좀 말라가지고 이 꽃대를 잘라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소갈머리가 없이 꽃 마른 꽃대를 제가 따줬어요. 그런데도 예쁘죠? 핑크로 거의 물 안 돌고 이렇게 하얀색, 초록, 그린 이렇게 이번 겨울에는 이렇게 피네요. 질그라시아 너무 예뻐요. 대품으로 우리 집에서 잘 크고 있답니다. 이 송설구는 진짜 점점 완불이 되어 가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자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애기는 일요일 마담 조야라는 제라늄인데 이렇게 고개를 지금 숙이고 있는데 언제 고개를 들런지 한 두 달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두 달 더 된 것 같아요. 얘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맨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일요일 마담 조야. 그리고 요즘에 제가 또 자주 보고 있는 애는 이 친구예요. 도넛 신데렐라. 우리 집 와서 처음 피었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도넛 신데렐라. 꽃밥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너무 예쁘죠? 얘는 타 마르셀인데 꽃송이도 몇 개 없고 언제 피었는지 얘도 거의 한 달 넘게 이렇게 얼음 상태예요. 동양이고 또 춥고 온풍기로 뭐 틀어준다 해도 계속 틀어줄 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햇빛도 별로 안 들어오고 그나마 여기 있는 이런 식물동으로 이렇게 하니까 꽃이 좀 피고 그러는데요. 일단 베란다가 좀 추우니까 꽃들이 계속 오래 이렇게 머금고만 있고 활짝 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얘도 밤에 뜨는 무지개. 얘도 지금 거의 한 달째 이러고 있는 것 같고 얘는 데너리스. 얘도 이제 필 것 같은데 언제 활짝 펴주려나 모르겠어요. 얘는 사랑 달빛. 얘도 꽃 피면 정말 예쁜데 아 진짜 오래 걸리긴 하네요. 활짝 꽃 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얘는 무슨 꽃일까요? 블루밍 투투예요. 블루밍 투투. 삽목에서 이렇게 꽃을 폈어요. 예쁘죠?